김호희, 나 혹시 그냥 친구로만 생각해? 그 누구에게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가 그러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아, 8시에요? 자, 8시에 집 앞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본인 집에서 나오는 김호희. 어?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어? 안녕 김호희. 너랑 잠깐 따로 얘기하고 싶었어. 어? 근데 여긴 좀 춥네. 내 방으로 몰래 들어가자. 울랄라? 그래서 김호희, 내가 한동안 정말 밴드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걸 알지만 내 유일한 관심사가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그럼 다른 관심사는 뭔데? 어, 그니까 내 말은 일단 그래,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정말 기뻐해. 김호희, 날 혹시 그냥 친구로만 생각해? 어, 어, 조디 온다, 조디 온다, 조디 온다, 조디 온다, 어, 띠용. 쌤, 엄마 들어갔나? 어,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침대 안에 숨어. 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지금 머리를. 어? 털복숭이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요. 왜 그러니, 얘야?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길래. 아니, 엄마 그냥 팔굽혀펴기 하고 있었어. 언젠가 아빠랑 팔씨름해서 이겨야지. 어? 오, 히히.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벌겋고 땀난 거구나. 아니, 얼굴이 왜 벌겋고 땀이 나? 춥대매 아까. 아니, 춥대매 뭐야? 우울랄라. 그래, 열심히 하고 아침에 보자. 야, 걸릴 뻔했네. 이걸 안 걸려? 김호희? 조디 아줌마, 아, 그런 거구나. 엄마는 다 이해한다. 너도 전체 용가인데. 아, 이거 뭔 게임이야? 우울랄라. 쌤, 일단 문 좀 닫고 올래? 우울랄라. 김호희의 치명적인 유혹. 항상 우리 사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일단 눈부터 담궈. 오늘 밤은 오래오래 기억할 거야. 잽시 폭탄 불 붙였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왔군요. 쪽지를 못 받았을까 걱정했어요. 우리 둘 뿐인 것 같네요. 추운 밤 공기를 맞다가 여기 오니 물이 참 따뜻하죠? 내가 왜 오늘 밤에 여기로 불렀는지 아나요? 아, 선택지 왜 이래.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불렀겠죠? 그건 맞아요. 어떻게 얘기해야지? 아니, 근데 왜 굳이 스파로 부른 거지? 어? 한동안 얘기하려고 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김호희 씨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 누구에게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나도 같은 마음이야. 어, 김호희, 그런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늘 밤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우울랄라. 너무 아니, 너무
아이고. 초에 미쳤다, 엄마. 나. 이것도 뭐야? 제가 지금 뭘 본 건가요? 기보이, 그만해! 그만해! 근데 어느 밤이 더 좋았나요? 김호희, 여기 불 옆에 오게 정말 좋다고. 조만간 오기를 바라고 있었네. 왜요? 왜요? 날 놔두고 가지 마세요, 주인님.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네. 대부분 사람들이 내게 하는 대우가 좋지 않아서 나도 조심스러워졌지. 하지만 자네는 내게 흔치 않은 친절을 베풀었어. 독특한 사람이야. 그만 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자네를 아주 좋은 친구라 여기고 있네. 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네. 들어오게나.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돈만 밝히는 게 아니었어. 뭔 소리야 이건? 뭔 소리야 이것도? 뒷문이 아니었네? 뭐야 여기? 아, 암실이구나. 사진 하는데. 어허. 김호이 왔구나. 여기는 굉장히 어둡고 조용한 곳이네. 내 새로운 암실 온 걸 환영해.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암전 상태인 건가? 그래서 어때? 굉장히 멋져요. 당신의 사진에서는 어떤 예술가의 혼이 슬금슬금 스며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 고마워. 그래서 뭐 할래? 암살자나야. 왜 맨날 그래 김호이. 아 김호이 왜 맨날 그래 너. 어? 암실을 꾸미는 걸 도와줘. 약간 시시해하는 눈치? 잠깐 실수했나? 그래서 지금 생각한 최선의 방향이 그거야? 여기 이 작고 어두운 방에 나랑 단둘이 있으면서? Interesting? 아니! 잠깐만! 우울랄라. 김호이, 네가 그러길 오랫동안 기다렸어. 잠시만. 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모닥불 앞에 사랑해.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마주한 당신 추워? 보랏빛 잠깐만! 잠깐만! 곰이야! 곰이야 곰! 잠깐만! 야, 들어가면 어떻게 해? 위험한 거 아니야? 텐트 무너지는 거 아니야? 곰이야, 배고픈 곰이면 안 되는데. 오, 밖에 나머지 침낭 두고 왔다. 지금 밖에 나갈 순 없잖아. 근데 흐르는 이 밤 눈을 감아. 김호이, 나랑 한 침낭 써도 괜찮아 혹시? 아니 자꾸 왜